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배우자 자리에 재성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관성이 있는 경우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배우자 자리에 간여지동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겁이겠죠. 배우자 자리에 간여지동이 있는 경우 이것만큼은 알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여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자로는 한자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간여 지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다. 간여지동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주자 양간, 음간의 대표주자, 양간의 대표주자 네 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묘, 을묘, 그 다음에 신유, 그 다음에 갑인, 그 다음에 경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자입니다. 얘는 음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여지동이고, 얘는 양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여지동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연성, 융통성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음간, 양간. 일간 자체가 간목을 갖고 있다. 일간이 음목이다. 그런데 을목을 갖고 있는데 밑에 지지도 같다는 거죠.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됩니다. 오행상 목. 이 초자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초보자를 위해서. 얘도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금임에 해당이 됩니다. 금. 얘도 금에 해당이 됩니다. 목에 해당이 되고 목에 해당이 되고 금과 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간여, 천간과,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이렇게 보겠죠. 한 가지 동, 같을 여자. 한 가지로 같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간이 천간도 목이면서 음의 기운을 갖고 있고 음이고, 음이면서 음의 기운 금을 갖고 있고, 양이면서 양의 기운을 갖고 있고, 양이면서 양이다. 간여지동이다 이렇게 대표주자가, 간여지동의 대표주자가 이 네 개입니다. 그래서 이 간여지동을 갖고 있어도 얘네들의 해석은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어떤 부분에서 배우자 문제에서 만약에 상대가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볼 때 상대가 이런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연성의 차이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유연성.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누가 더 잘 갖고 있느냐. 간여지동이 극한 상황, 서로 부부가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이 자리는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 자리에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경우 배우자 문제에서 대립과 극한 상황이 있을 때 과연 누가 유연성을 발휘하느냐.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을 하느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 네 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갑인은, 경신은 유연성을 발휘합니다. 얘네들은 끝까지 마이웨이, 자기 고집으로 간다는 걸 이야기해요. 망해도 고집으로 망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서 빼도 박도 못하고 극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구제할 수 있는 식신상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상 자체가. 얘를 유연성 있게 철사 휘듯이, 대나무 휘듯이 휘릴 수 있는 식신상관 자체가, 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묘라는 것은 지장간에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갑과 을을 갖고 있습니다. 갑을. 얘는 신과 유를 갖고 있습니다. 신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안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얘는 화기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얘는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자체에서 부부 문제에서 극한 상황이 있을 때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었고, 굉장히 고집과 자기 색깔이 강하게 나가니까 부러질지언정, 이혼을 할지언정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주변 상황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러워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얘는 무병갑이라고, 무병과 지장간에 이 병화가 있다는 거지. 이 속에는 병화가 있어서, 식신이 있어서 철사 휘두시 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문제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문제가 있을 때 휘를 수 있고 유연성 있게 사고를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극한 상황에서 무슨 말이 통할 수 있는 간여지동에 해당이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신이라는 글자도 무임경이라고 해서 이 임수가 있다는 거죠. 금이 금생수로 간다는 것이고 얘는 목생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상관으로 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같은 간여지동을 갖고 있어도 갑인과 경신은 뭔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을미와 신유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이 주어질 때 훨씬 더 그 고통의 아픔의 그런 상처가 클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면, 그래서 이러한 간여지동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배우자와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내 스스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가 내 탓이요 하고 내가 여기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얘는 화를 발휘하는, 화 유연성을 발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상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부부 문제는 화니까 무조건 칭찬과 격려, 사랑은 오히려 상대를 그래도 감싸주고 가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화는 희망과 긍정을 이야기하니까 스스로에게도 희망과 긍정을 불어넣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신유는 뭐가 필요하냐? 수다는 거죠. 물이죠. 흘러가는 물이라는 거죠. 물은 그대로 칭찬과 격려 이런 것보다 오히려 합리적 사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을 조금만 더 넓혀서 유연성 있게 생각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내가 내 길로 갔을 때, 내 방향으로 그대로 갔을 때는 그대로 고통이다, 내 탓이어도 해제한다는 거죠. 내가 타고난 것이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이런 배우자를 만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배우자도 똑같이 내 색깔과 강하기 때문에 배우자도 떼고집이 강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을묘일주 배우자 떼고집 강합니다. 신유일주 배우자도 자기 색깔 강합니다. 서로 강하게 강하게 만났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은 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나부터, 본인부터 오히려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을미와 신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을미와 신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식신상관을 취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뭐냐? 누가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을묘 신유일주가 상대에서 결혼 문제, 궁합 문제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말 해도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 길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조금만 유연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이런 태생에게는 가장 좋다. 그러니까 이 태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부터 먼저 식신상관을 취하라. 식상이 뭐냐? 유연성이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유연성. 자, 근데 갑인 일주, 경신 일주를 갖고 있다. 일주에서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데 얘는 그래도 화기가 있고 유연성을 갖고 있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갑인 일주도 똑같이 부부 문제가 어떤 부분에 힘들고 어렵다면 무조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이거 보는 것이고, 경신은 칭찬과 격려보다 오히려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단, 이 앞에 있는 을미하고 신유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힘은 장점은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똑같이 이 네 명이 이혼 문제로 왔을 때 이 두 명은 끝까지 이혼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혼하겠다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여기는 상대 말, 주변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있기 때문에 잘만 설득하면 먹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잘만 설득하면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하냐? 이렇게 타고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되돌릴 수는 없죠.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자, 시련기. 사주에서는 시련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기. 시련기. 시련기와 아픔이 있을 때 그 시기만 좀 피하자 이걸 이야기죠. 그 시기만. 그 시기는 사주 명리의 장점은 뭐냐? 수양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수양. 나부터 먼저 메타시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을묘를 가지고 있다. 을묘일주를 갖고 있는데 사주의 운에서 대운에서 대운에서 얘를 충과 충과 파와 형이 들어올 때 대운에서 형축파가 들어올 때 이 시기만 좀 주의하자. 충이란 건 뭐냐? 묘유죠. 묘와 유가 들어올 때 대운에서 유가 들어올 때 묘유 상충이라고 합니다. 묘상충. 그 다음에 묘오파 말오자가 들어올 때는 묘와 예를 들면 묘하고 오는 파라 그러면 파괴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파괴할 파자. 그 다음에 형은 묘 형 자체는 묘 형 자체 잠깐 제가 형 자묘 형사에 해당이 뭐 자에 해당이 될 때 자 자가 들어올 때 자묘 형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자묘 형살이고 얘가 파가 되고 얘가 왜 충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알면 되겠죠. 왜가 묘유충은 얘는 오행상 목에 해당이고 얘는 금이 되죠. 서로 상극이다는 거죠. 상극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서로가 진짜 극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정반대다는 거죠. 묘하고 유하고 정반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가 어긋나면 너무나 모든 부분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상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도 얘가 가장 상처를 크게 냅니다. 충 자체가 있을 때. 파라는 것은 왜 목생화가 이루어지는데 목생화가 이루어지는 목생화 목은 화를 생한다고 했는데 왜 파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죠. 파괴. 이 오라는 글자가 사주 구성상 수기운, 물의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에서 얘가 들어오면 따뜻함이 들어오면 이 목뿌리가 뿌리가 화에 의해서 타서 뿌리가 타서 여기서 자라지를 못하고 고사되고 무너진다는 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여름철에 한 여름철에 뭔가를 심어주고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화기가 강하면 뿌리가 타게 된다는 걸 이야기죠. 이 초는. 그래서 파자극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자묘 형살은 뭐냐? 형살. 얘도 형의를 이야기해주는데 얘가 자가 습한 기운을 이야기해요. 습목을 이야기해줍니다. 습목. 습목을 이야기해주는데 얘가 자가 들어올 때 자가 들어올 때 이것은 습한 기운을 얘는 차갑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왜냐하면 12월달이니까 11월달이니까 음력 11월 양력 12월달 아주 냉하고 차가운 물이다 이 말이죠. 이 물이 화분에게 화초에게 주어지면 얼어서 얘가 잘못하면 화기가 주변에 화기가 없을 때는 이 나무는 얼어서 죽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된다. 상처를 받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상처.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 똑같이 조금 전에 이 네 개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운에서 대운에서 이 부분이 들어올 때 이 부분이 들어올 때
주의를 하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우려를 맞이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겠죠. 배우자 문제와 주거 이동 변동할 때 얘는 주거 자리죠. 자녀와의 관계 자리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들어올 때 이런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가? 이 중에서도 가장 이 이유가 문제가 생길 때는 가장 상처가 크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개는 이런 파작용이 있고 형이 있지만 잘 구성이 되면 수생목이 되고 목생화가 되니까 그래도 사주 구성에서 주변의 다른 글자에 의해서 잘 조정을 받으면 약이 되는데 얘는 약이 되지 않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가장 상처를 크게 내는 것이 유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유대운이 들어올 때는 그럴 때 부부 문제, 가족 문제, 주거에 대한 이동 변동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신유가 있을 때 신유가 있을 때 조금 전에 충파형 작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갑인에 의했을 때 갑인, 그 다음에 경신이 있을 때 이때도 똑같이 조금 전에 충파형에 관계된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운에서 이것이 들어올 때, 이 대운이 들어올 때 일단 기본은 주의하자. 그런데 다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작용이 잘 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목생과 수생목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사주 구성에서 이런 경우는 수가 돈데 화기가 있을 때는 좋은 작용을 한다. 수생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주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이런 때는 형을 받게 되고 이런 경우에 파괴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명하게 제가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풀어보면 맞습니다. 사주 구성을 놓고 봤을 때 파작용이 왜 일어나는가? 왜 형일인가? 이거 그냥 충파이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 구성이 조악할 때, 좋지 않을 때, 이게 들어올 때는 분명하게 크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잘 참고하시고 이 시기를 잘 넘기고 특히 이런 시기가 들어올 때 당사자 먼저 내가 알고 있다면 이런 일관을 갖고 있다면 내가 경청을 하고 주변을 잘 유연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상책이다. 정면승부 걸지 말아라. 이 대운에서 이 일관을 갖고 있습니다. 일주를 갖고 있으면서 이러한 대운에서 정면승부 걸지 말아라. 정면승부 가면 모든 것을 다 손해보고 이른다. 그것은 작전이 아니다. 그건 고집도 아니다. 싸우더라도 내가 실리를 추구할 때, 내가 내 주변에 정세가 유리할 때 치고받고 해줘야지 이렇게 들을 때, 열악할 때 치고드는 것은 스스로가 전멸하는 것이다. 잘못된 작전을 짜면은 전멸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여지동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여지동은 배우자 자리니까 배우자 문제를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할 수가 있다. 배우자 문제에서 반드시 이 대운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 단 이런 조건에 있을 때 을묘를 있을 때 뒤에 해가 하나 있게 된다면 해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수, 해에 의해서 해에 의해서 이런 기운은 합으로 인해서 조금 조정이 되고 주변에 화가 있다면 이런 간여지동의 기운이 극복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깊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